16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철은 원장. 주 6일 이곳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전 진료만 있는 날. 오늘 타자기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네. 원장님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좋은 데는 휴가 가죠.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제시간 갖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식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되고 숙소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디 좋은 데 가신다면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필리핀 산타마리아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 왜 가시는 거예요? 의료봉사 때문에요. 아마 제가 주로 해드릴 게 발치라고 하던데 자신 있습니다. 발치 자신 있으세요? 예. 늘 마음에 품어왔던 일.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치과대학 갔을 때 생리학 교수님이랑 많은 교수님들께서 니네들은 드린 거에 비해서 사회에서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무조건 봉사하는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물론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뭐 슈바이처가 치는 것 탈지언정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휴가입니다. 10년째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조찬현 원장. 또 5박 6일의 봉사 기간 동안 병원 문을 닫습니다. 원장님 잘 받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어느새 모두에게 익숙해진 일. 저희 휴가예요. 네? 저희는 휴가예요. 1년에 한 번이지만 휴가 때 그렇게 쉴 기간이 없는데 자기 시간 내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들죠. 외과 수술을 담당하는 조찬현 원장. 이 세트 하나 가지고 한 사람 수술을 하는 거죠. 매년 거르지 않고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때문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고맙고 뭐 이런 걸 그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죠. 그거는 직접 가서 해보지 않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 정도. 12번째 필리핀 의료봉사. 의료진을 주축으로 27명의 봉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여유로운 일이죠. 아무래도 7번이면. 일단 16년, 17년, 18년 올해까지 합치면 한 6번 되네요. 또 1년이 지나면 이제 또 그분들을 또 만나러 진료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기다려지고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해마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에 처음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겐 어색함이 흐르는데요. 진짜로 인사하셨어요? 눈으로. 사전에 보고 옷을 못 입고 알았어요. 네,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네,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잘할 수 있을지.
이럴 땐 경험자의 조언이 중요하겠죠? 여러 번 가보는 건가요? 아, 세 번째입니다. 아. 다음에도 또 한 번 가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왜요? 중독이에요. 어? 중독. 의료봉사단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이들. 한국에서도 이거 12번째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해외 지역 그 필리핀 지역에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이게 어떤 국격을 높이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도 응원하고 가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활동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더운 날씨에 열심히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해서 오기를 화이팅합니다. 제주에서 인천을 거쳐 4시간을 날아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닿았습니다. 다시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필리핀 산타 마리아 시입니다. 새벽 3시에 산타 마리아 시에 도착한 봉사단. 하지만 아침부터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오전에는 준비를 할 거예요. 진료 준비. 그리고 오후부터 진료 시작할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산타 마리아 시. 인구 4만여 명의 산타마리아시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입니다. 이곳은 의료 환경마저 열악합니다. We have a doctor and then we have four midwives and then we have I think almost five nurses also. But still with a population of almost 40,000 one doctor is really not enough. So we are still in the process of trying to request the Department of Health to give us an additional doctor. 시내 중심에 위치한 체육관. 이곳에서 3일간 의료 봉사가 진행됩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봉사단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혼자 있지만 이제 세 군데서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못 봐요. 이제 오늘 몇 명이 나올까요? 예년 같으면 한 1,000명쯤. 네.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 예, 벌써 기다리고 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료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접수가 1번. 여기 가고 2번 가고. 벌써 5년째 의료봉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트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5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프린트를 하면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서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직접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진료가 한결 수월해지겠네요. 필리핀 수중협회 회원들입니다. 약제 도와주고요, 통역 도와주고요. 통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 교부하는 거 도와주고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교민으로 구성된 수중협회. 의료봉사 초창기부터 함께해왔습니다. 현지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은 환자들과의 소통에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왜 몸을 풀어요? 아니, 오래 앉아있으면 몸이 불편해가지고. 베테랑이라고. 베테랑이에요? 타갈로그를 너무 잘하네.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야. 이거 활약을 기대해봐야겠네. 수중협회의 도움으로 의료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저희가 제주 평화봉사단하고 같이 사업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주 평화봉사단이 제주 의사회하고 같이 오셔서 의료봉사도 겸해서 평화봉사단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제주 의사회하고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12년 후에 제 11회 의료봉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2007년 시작된 필리핀 의료봉사.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을 찾아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체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매년 치료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3일 동안 2,700여 명의 환자들이 의료봉사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약했죠. 올해도 어김없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의 이렇게 봉사단을 꾸렸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 13분, 그러니까 내과 전문의 2명, 외과 전문의 2명,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그리고 소아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정신과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치과 선생님 2분에서 총 13명의 의사들로 이루어진 의료봉사단인데, 사실은 준종합병원급의 이제 의료봉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주민들 대부분은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의료봉사단과 함께하는 지금만이 주저없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hen after the vital signs, we ask what are their chief complaints, and then after that, we will refer them to the proper or to the doctor. 다급한 외과 수술실. 상처가 깊습니다. 발바닥 연부조직염이 심해서 이게 뭐 고름까지 다 차있고 이런 상태인데. 응급 처치가 시작됩니다. 병원비가 두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가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아마 이게 계속 그 병을 키우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 네. 가벼운 상처를 너무 무시하고 계속 키워버린 것 같아. 좀 안타깝죠, 원래. 안정을 찾은 환자. 100 points. I'm very satisfied for your medical mission here in Santa Maria. So I want to say thank you for helping me to this. 이곳 사람들에게 병원비는 큰 부담입니다. I'm going to surgery for minor surgery. Yeah, what surgery? Ingrown removal. Oh, ingrown where? Removal. Is the hospital fee expensive? Yes, very expensive. Very expensive. It took me 2,000 pesos for one surgery. Dental clinic, 5A, it's 500. 500 pesos each. Almost the senior citizens got 500 pesos in a month only.
more of them are receiving 500 pesos per month. 1,000 to maximum of 3,000 per month. 제주 의료봉사단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외과에 저기 천막 안에 외과 침대로 옮길 거거든요. 네. 제가 상체를 잡을테니까 내부식으로 달라고 하고 팔다 하나 잡으시죠. 맞죠, 맞죠. 진료를 기다리던 중 경련을 일으킨 환자. 전체적으로 하나, 셋! 천막 안에. 간이 병실이 만들어집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과와 협진이 이루어집니다. 탈진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안과 선생님이 안과 소견상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제 브레인의 문제, 뇌의 문제로 유발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양상은 오히려 좀 심리적인 걸로 유발되는 이제 경련 같아요. 정신과 상담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환자는 만성적 불면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습관성이 없는 수면제거든요. 현지 보건소와 연계해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다행히도 신경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내과 선생님도 계시고 또 안과 선생님이 계셔서 이렇게 펀더스코프도 보고 이렇게 해서 감별 진단을 먼저 하고 나니까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이 그래서 유난히 대기 인원이 많은 이곳 바로 안과 진료소인데요. 의료봉사단에 처음으로 안과 전문의가 합류했습니다. 카드라. 여기는 기계가 열악해가지고 결국 이 루페 가지고 사람 보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백내장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게 자외선하고 많이 관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그거는 아마도 나한테 맡기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 버스는 만 원입니다. 발치를 담당하고 있는 강철은 원장. 환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발치 비용이 한 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이분들한테 큰 비용이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치료는 엄두를 못 내고 대부분이 발치하고 그냥 지내든가 아니면 발치하고 치과용으로 가이치라는 걸 만들어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막 8살짜리 9살짜리 애들이 연구치를 막 뽑아달라고 해서 오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올해 치과 의사 두 명이 참여했습니다. 와도 차는 것 같더니. 치과 버스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사람아 어디서 되는 거야. 이거 빨리 고쳐서 저분들을 봐야 되는데. 기다리는 환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대박! 완전 수고. 물하고 수리 완료. 공기하고 같이 나와야
치료 환경이 좀 만만치 않은가 봐요. 야전 생활이지, 야전 생활. 진료가 재개됩니다. 어떤 보존 진료, 그러니까 충치 치료나 그냥 치석 제거술이나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진료를 제가 주로 감당했었죠. 사나사키, 분호, 국산, 국산. 선생님 간단한 얘기, 따갈로그를 하세요? 아, 원래 우리 통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통역하는 친구가 많이 가르쳐줬어요. 최대한 손을 들어줘. 어디가 아프냐? 사나사키. 그 다음에 입 벌려라. 국산. 입을 닫아라. 따가지. 치과 버스는 순항 중입니다. 진료 마감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발치 환자입니다. 필수 없이 발치만 하는 거예요? 예. 한 50명 한 것 같은데 발치가 50. 제가 봤을 때가 한 30명 한 것 같아요. 50명 한 것 같아요. 내일 네. 100명 해야겠네. 안과 진료소만 남았습니다. 오늘 환자 수를 짐작해야 하는데요. 96 이게 지금 안 자르면요. 감사드릴 거예요. 아, 이게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지금 남은 사람도 이 사람들을 봐주고요. 이따 볼 거야. 13명인가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보기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봐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니까 봐줘야죠. 그래, 그래 말한다. 결국 다 봤네요. 어떻게 해야죠? 13명한테 돌아가라고 해서 좀 미안하셨어요? 미안하죠. 그래서 기껏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려서 만져 그냥 보니까 너무 미안하죠. 최선을 다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산타 마리아 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의료봉사단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정성이 가득하네요. 든든한 밥상으로 봉사단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분은 아우 좋죠.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데서 저도 잘 해야겠죠. 받은 만큼. 아, 잘 먹었다. 나날이 맛있어 주는 것 같아요. 나날이 맛있어요? Not cooker, chef. That's the chef. Thank you. Thank you, doctor. 둘째 날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수술 준비가 한창입니다.
테이블도 없네요. 없죠. 매년 이러신 거예요? 네. 할 수 없어요.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 습한 날씨, 바람도 통하지 않는 천막 안에서 하루 종일 수술이 진행됩니다.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아. 잠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필수품이에요. 예,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땀이요. 땀 좀 잘라. 이거 없으면 수술을 못해요. 너무 땀이 많아가지고. 처음 의료봉사단에 합류한 김혜란 간호사. 수술 준비부터 보조까지 1인 다역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되게 고생 많죠.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가장 힘들고. 한국에서 그냥 하면은 진짜 간단한 수술들인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저희가 왔을 때 1년에 한 번 왔을 때 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아 땡큐 땡큐 하면 저도 땡큐 땡큐 하지도 못하는 영어 하면서 서로 감사 인사하고 너무 그냥 너무 기분 좋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의료봉사의 매력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네요. 시작의 이유는 제각기지만 계속하는 이유는 어쩌면 같지 않을까요? 8월만 지나면 아 올해가 드디어 끝났구나 해요. 저 모든 게 이 8월 이 의료봉사를 위해서 1년을 쓰는 것 같아요. 씁니다. 네. 6년째 함께하는 이승희 원장. 출산 때까지 검진 한 번 받지 못하는 산모를 위해 초음파 기계로 태아의 건강을 꼼꼼하게 체크해 줍니다. 처음 만난 아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고마운 사람도 사진으로 담아둡니다. 연예인 같네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이왕이면 옷 좀 잘 입고 올 거예요. 이곳은 약품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현지 사정에 맞게 300여 종류의 약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약 공장 같아요. 약 배포는 수중협회 회원들의 담당입니다. 영어와 간단한 타갈로그어로 소통하는데요. 우리가 yes. Understand? Yes. 살롱파. 능숙하게 소통하는 데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네요. 이거는 이제 주요 이제 맨날 이제 해야 되는 주요 말들만 적어놨어요. 제일 중요한 말들. 이제 꾸르가는 그 발음으로 할 수 있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적어서 보여주면은 바로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적어서 보여주는 거. 노력이 대단합니다. 너무 좋아요. 내년에 또 와요? 또 올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된다면은 여건이 되면은 친구들도 같이 불러서 같이 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진료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거 먼저 실수로 이거 물 다 담아야 돼. 이거 하고 있고 우리 식구 선생님 그것도 물 담아. 아니요. 오늘 썼던 기구들 다 정리하고 소독하고 이제 내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막내 간호사 혜란 씨를 위해 선배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 행복해요. 아, 너무 좋아. 저 웃음소리가 행복의 웃음소리잖아요.
아가씨는 행복하니까 저런 소리를 내거든요. 뭐야. 어제 어차피 저. 으로 이런 소독밖에 할 수 없어요. 증기, 열, 열 소독. 합심한 덕에 금세 일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사단 진료 마지막 날. 언제 뭐 점검하시는 겁니까? 눈 속을 들여다보는 기계인데 이게 충전이 돼지대요. 이제 충전을 시작하는데 이따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충전됐으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걸까요? 이 꼬마 환자 때문이네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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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How are you? Fine. Fine. 보이는 눈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도 물어봐줘. 다섯 살 무렵부터 급격히 시력이 나빠진 마트란트. 지금은 오른쪽 눈만 흐릿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수술하긴 해야 하는데 수술한 다음에 망막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서 망막의 상태가 좋다면 잘 보일 거고 망막 상태가 안 좋다면 여전히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수술하다 하면 수술하겠냐고 물어봐요. Can you do surgery? 안 된대요. 수술 외에 방도가 없어 간단한 처치로 진료를 마칩니다. Thank you, Bob. You're welcome. Good boy. pagkukunan ng pera kasi ang tatay ko lang po ay magsasaka at ang nanay ko lang po ay nasa bahay ka. 수술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산타마리아시 외곽에 위치한 마트란트의 집.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두 명의 고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텔은 다운 증후군입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트란트의 부모는 시골집에 아이를 맡기고 돈을 벌기 위해 떠났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마트란트의 치료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언니, 언니 라이스? 언니 라이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할머니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nagkukuha na lamang, nagpapaupa, tapos isi-isa, nagluluto ng mga candy-candy para isuporta sa pamangkin niya. 마트란트에게 희망이 찾아올까요? 그날 오후, 의료봉사단이 마트란트의 집을 찾았습니다. 진료 중에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보니까 집에 또 고모뻘 되는 분이 다운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제 그 청력 상실된 상태에 있고 또 할아버지도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를 하고 오늘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Inborn, just like that. 그러니까 별로. 태어나 지금껏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크리스텔.
보통 다운 신드롬에서 동반되는 그 선천적인 청신경 발생 장애가 생겨서 지금 뭐 난청이 완전히 저기 안 들린 건 아니고요. 약간의 그 소통 장애는 있지만 그래도 청력이 조금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나마 굉장히 다행입니다. 당뇨 진단은 언제 받으셨나요? When did you first get the melon down? 10 years ago.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쉴 수 없는 할아버지에게 제 건강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당뇨는 내과, 내분비 내과 선생님이 와 계시거든요. 다행히 그분한테 진료를 좀 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오후에 진료소로 오실 수 있는지. 약 처방을 위해서는 진료소에 직접 가야 하는 상황. 일 때문에 먼 길을 나설 수 없습니다. 저희들 가면서 차로 같이 모시고 가셔서 진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된다. 그럼 지금 그렇게 하도록. 빨리 가린다. 의료진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집을 떠나기 전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합니다. 작은 선물에도 즐거워하는 아이들인데요. 마트란트를 위한 특별한 선물. 마음에 쏙 드는 모양이네요. 마라미 살라마트 사 디제츄 코리아. 진료소를 찾은 할아버지. 약 처방을 위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혈당이 아주 높도록 조절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가져왔던 약을 가장 소량으로 일단 먹으면서 하라고 했고 평소에 당뇨병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당뇨병 약 먹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저혈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약 잘 드세요. 무가래 인간 난 언제 사람이란 지금 말하라 마나 내 신다고 마팔하고 나 마나 이곳은 산타마리아 시의 빈민촌입니다. 이 다리가 시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요. 낡고 위태로워 보이는 다리. 빈민촌 사람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그거를 보강을 하고 아까 엔지니어 얘기를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기둥 보강을 하고 또 작년에도 지나갔다 왔는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우리가 좀 조금 도움이 되면 또 여기 있는 좀 힘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 좀 쉽게 지나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한 다리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진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봉사단. 드디어 3일간의 의료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원봉사자 같이 사진 한 찍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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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끝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섭섭하고 너무 아쉬워요. 또 오고 싶네요. 드디어 이제 저는 완전 행복해요. 힐링된 느낌이에요. 이게 좀 힘들어서 뭐 한 달쯤 지나면 내년도 할까 그러다가 그거 이제 한 달이 지나기 시작하면 언제 또 다시 오는 거지? 그러다가 해가 지나고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의료봉사단. 좀 어려운데 좀 돕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 보람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뭐 칫솔도 더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따갈로를 이분들에게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을 좀 이렇게 뭐 메모라도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서 치료와 함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교육을 좀 시키고 각인시켜 나가고. 제주도에 진료실로 돌아가서 네, 저 또한 이제 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저희들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어떻게 어떠셨어요? 아, 정말 여기도 따뜻하고 여기도 따뜻했습니다. 치열했고 따뜻했고 행복했던 3일. 누구보다 특별했던 휴가. 이제 2020년 8월을 기약합니다.